정말 듣기 싫은 아내의 잔소리. 얼굴 세윤이 형이 맨날 하는 말 하면 돼. 맞추시면 됩니다. 내가 한다. 얼굴 세윤이 형이 맨날 하는 말 하면 돼. 맞추시면 됩니다. 내가 한다. 나 한다. 진짜 너무 빠르다. 자, 그래 대한민국 기자님들 집중. 자, 연정원 듣기 싫은 소리는?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마.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마. 땡 2위입니다. 와, 몰라? 난 오늘 다 피해가는구나. 우리 몇 위 맞춰야 돼요? 1위와 3위입니다. 뭐 양말 뒤집어 놓지 마? 양말 뒤집어 놓지 마. 양말 뒤집어 놓지 마. 너 그게 싫어했어? 세윤아? 땡 3위에 있습니다. 너무 깜짝이야. 야, 양말 뒤집어 놓지 마도 있어? 좋아. 그래도 양면 양말 사야 돼, 양면 양말. 안 뒤집어 놓으려. 양면 양말 이러면 한번 싸우자, 불바지. 그만, 잠 좀 그만 자. 땡. 주는 대로 먹어. 땡. 둘째 만들어야지. 땡, 2위 없습니다. 진짜 형은 결혼할 가능성이 없다. 진짜. 하구. 모르겠어. 그거 등 꺼주고 쇼파에서 좀 떼지. 어? 뭘 떼? 그 쇼파에 딱 붙어있지 말고 좀 일어나서 좀 애들이랑 놀아주고 하던 거 말이야. 무서워. 아, 사장님 그런 얘기 해요? 땡 5위에 있습니다. 젠장한. 이거 돼요? 아, 너무 아프니까 우리 저기. 두 마리면 나가서 외식을 좀 하든가. 어? 내가 집에서 두 마리까지 밥 해줘야 돼? 내가 그런 사람이야? 내가 방풀이야? 왜 이렇게 대사가 길어? 뭐지? 옆집 남자는 아주 옆집 남자는 아주 명품 코트에다가 차까지 뽑아주고 손잡고 주말에 애들 보고 너 뭐하냐? 너 뭐해? 땡순이 없습니다. 야, 다 잃었다. 다 잃었어 나는. 와 최악이야. 야 그냥 빨리 땡 안녕. 여러분 밖에서 만나요. 이거 형수가 봤대. 예, 땡. 애는 나 혼자 키워? 땡. 변기 커버 내리라 그랬지. 땡. 근접하냐 땡입니다. 근접해요? 넌 모르는 것 같아. 아주 더러워 죽겠네. 더러워 죽겠어. 아주 그냥 방문만 보고 아주 개밥 쉰다 그래서 죽겠네. 그냥 아주 그냥 그 술만 먹고 들어와서 씻고 자든가 아침에 애들 물을 마시고 쉰다 그래서 들어가고 때 어? 씻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더러워. 너무 더러워. 맞는 것 같아. 정답입니다. 빨리 씻어. 아유, 그래도 끝났다. 힌트 남아있어요. 힌트 좀 주시죠. 야, 힌트 듣고 갑시다. 이거 완전 문세현. 아니야, 근데 세윤이 형 가면 들어봐요. 야, 세윤이 형 거 나올 것 같아.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? 세윤이 형, 괜찮아요? 니네 집만 집이야! 우리 엄마는? 우리 엄마는? 형 괜찮아? 우리 엄마도 이제 호강할 때 됐잖아. 형 정신 차려. 이래 그만해. 형 괜찮아? 땡순이 없습니다. 정신 차려. 오케이. 야 정훈아. 이거 끝났다. 세윤아 넌 잘 끝나. 왜요? 힌트 드릴게요. 네.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포함? 잠깐만 형 진짜 야, 괜찮아? 형 진짜 괜찮아? 잠깐 세윤이 형 근데 여기서 안에서 자고 집에서 밖에서 자면 어떡해? 야. 이 모든 걸 다 포함해. 뭐가 포함이 됐지? 안 씻어. 쇼파랑 한 몸이야. 양말도 거꾸로 해. 술 좀 작정 마시라 그랬지. 가지가지 한다. 어? 여러 가지 하고 있어. 하나만. 네가 없냐? 세윤이 형 집에 못 가. 땡.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. 이거 두 글자고요. 두 글자요? 잔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잔소리라고 생각할 텐데요. 어, 봤어. 가지 마, 한 번만. 뭐해? 땡. 잠깐만, 나 잘못 들었어. 오케이.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야 돼요. 오케이, 두 글자고요. 여자는 전혀 모릅니다. 이게 잔소리인 줄. 하지만 남자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. 왜? 쉬고 싶은데 자꾸 이러니까. 여보. 정답입니다. 와! 야, 이거 뭐야? 말도 안 돼!
여보 하지 마. 야 이거 봐 졌어. 하지 마. 이거. 여보라고 불러 좋아야 되지 않아? 형 어떻게 그래? 왜냐면 여보 공포증이란 게 있을 수 있어. 잠깐 나 또 군 가고 있는데 여보 나가. 나 책 보고 있는데 여보 그래 나가. 여보 여보 택배 받아. 여보 배달 시켜. 여보 애들 이게 막 핸드폰 보고 화장실에 이렇게 봐. 여보 물 들어가. 왜 그래? 왜 그러지? 자, 애들이 막 깨워. 아빠! 왜? 엄마가 찾잖아. 아, 뭐야? 여보라는 게 장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. 그냥 상상 속에서 해봤습니다. 괜찮으셨어요? 와, 진짜 큰일이다. 라고 한국 남성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.